자, 15-8과 지난번에 수학적 기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문제를 안 풀었어. 네. 그러니까 여기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8번하고 9번 중에 반대 한 문제 나와. 네. 자, 수학적 기산법 잠깐만 정해 볼게. 네. 자, 지금 15단원, 정석 15단원. 자, 그 중에서 수학적 기산법에 대해서 잠깐만 잘 정리할게요. 이거 카메라 나와. 예, 또 눌렀어요, 대리. 자, 증명법 중에 하나인데, 얘는, 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자연수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게인데, 자연수라고 하는 건 무한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에 대입해서 참인지 알아보고, 또 2에 대입해서 참인지 알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입해서 풀면은, 죽을 때까지 증명이 안 돼. 왜? 자연수는 무한수니까, 그치? 예. 무한히 다 대입해서 풀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K라고 하는 문자를 써가지고, 전 단계가 차이면 K 플러스 1은 그 다음 단계거든? 그럼 전 단계가 참이라 가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참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내면, 그지? 그 일종의 기계장치를 만드는 것 뿐이고, 첫 번째 공이 참이면 그 공을 넣었을 때 그 다음 단계 계속 참이 나오거든? 그럼 모든 자연계에서 전부 다 참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게 바로 수학적 기산법이야.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한번 다뤄보면 같이 해볼게. 자, 명제 PN이 있어. 명제 PN이 있는데 N은 자연수인데 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내용을 증명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대입법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지.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조건에 값이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공이 2일 때야. 알겠지? 아, 예. 근데 그냥 아무거나 없이 모든 자연수면은 n은 1부터 시작이니까 자, n이 1부터 되는 거 초항부터 따진단 말이야. n이 1이면 p1이 참이라는 사실을 너네가 알아낼 수 있어. 예. 등식이나 부등식이면은 거기다가 좌변에 넣어보고 우변에 넣어서 좌변과 우변이 같거나 혹은 뭐 부등식의 성질로서 사용해보면은 좌변이 큰지 우변이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초항이 참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첫 번째 공이 참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자연수를 또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n을 문자를 k라고 만들어. 그치? 만약에 n의 값이 k라고 하는 자연수야. 알겠지? 그럼 반드시 여기다 가로치고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다 틀리는 거야. 이 n의 자연수거든? 그럼 이 조건을 써야 돼. 이 문자에 대한 범위를 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n의 값이 k일 때, 그럼 여기다 k를 대입해서 명제 pk를 만들 거야. 명제 pk가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참이라 가정해. 이것이 참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참이라 가정해. 그러면 요게 전 단계면 다음 단계는 n의 값이 k에 얼마야? 마이너스 2. 다음 단계는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등식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양변에 뭐를 더하거나 뭐를 곱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 다음 단계 다시 말하면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내는 거냐면은 전 단계가 참이면 다음 단계가 참이라는 사실에 기계장치를 만드는 거야. 전 단계가 참이면 그 다음 단계가 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계장치를 만드는 거야. 맞죠. 다음 단계가 참인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기계장치를 만든다. 준영아, 지금 무칠판서만 하면 자냐 너는? 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공이 참이야. 그러면 전 단계가 참이면 다음 단계가 참이라는 기계장치를 만들었으니까 공을 집어넣으면 그럼 돌려. 그럼 그 다음 2일 때가 참이야. 그럼 2라는 공이 나왔으니까 다시 2라는 공을 넣어. 그럼 다시 3일 때가 참이 되는 거야. 다시 3의 공이 참이면 다음 단계 4가 참이 되고 그러면 이러한 원리로서 1과 2에 의하면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예.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따라서 이런 말을 넣어야 돼. 따라서 요 1과 요 2에 의해 1과 2에 의해 주어진 명제 PN은 참입니다.
주어진 명제 P-N은 참입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알겠죠?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이게 틀이야. 그럼 여기에 맞춰갖고 전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등식으로 나왔죠, 얘는? 예. 이 다음 문제가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려워. 네. 등식이 나온 건 별로 안 어려워. 자, 한번 해볼게. 자, 15-8번. N이 자연수일 때. 자, N이 자연수라고 하면 초항의 값은 그럼 1일 때 나올 거야. 저 주어진 명제를 선생님은 PN 명제라고 할 거야. 정석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예. 정석에는 안 돼 있는데, 여기 앞에다 명제 PN이라고 명칭을 만들면 서술하기가 좋아.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저 주어진 명제를 PN이라고 할게. 얘를 PN이라고 할게. 그지? 자, 우리는 근데 이거 계산해 봤잖아.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자, N제곱까지 더하면 우리 공식 중에 뭐가 있었지? K제곱의 공식이 있었지? 네네. 그래서 1하는 것도 K제곱까지 전부 다 더하면 공식이 뭐가 나왔었지? 6분의 1. 저거 나왔잖아. 6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나왔잖아. 사실 우리 증명도 했었지? 예. 왜 그런지. 근데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요 틀에 맞춰서 푸는 거야. 자, 이 N의 값은 뭐부터 시작이야? 1부터. 네, 1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자, 쓸게요. 첫 번째, 이 기호를 쓰시고요. N의 값이 1일 때, 명제 P1을 구한다. 땡땡. 그러면 좌변의 값은 얼마나에서 끝나는 거냐면 N이 1일로 끝났으니까 N이 1이면 1제곱에서 끝나는 거야. 그럼 좌변이 1제곱이니까 1이야. 그치? 근데 우변의 값이 얼마냐면 N이 1일 때니까 우변에다 넣어봐. 그럼 여기다 1 넣었어. 그치? 1 나와요. 그렇지.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몇이니까? 3이니까. 약분하면 1이야.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지? 그럼 따라서 P1은 뭐야?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참이야. 이렇게 써야 돼. 첫 번째 공이 참인지를 알아내야 돼.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부터 중요해. N이 얼마라고 가정하자? K. K. 그럼 여기 쓰자. 이렇게 써. 반드시 가로치고 써야 돼. 자연수. K는 무슨 수? 자연수. 형광펜으로 여기다 표시하세요. 예. 이걸 안 쓰면 얘가 틀려. 형광펜을 비추거나. 그래서 n의 값이 k일 때, n의 값이 k일 때, 자, 명제 pk를 구해볼 거야. 그치? 그럼 k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좌변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가지고 k제곱에서 끝나. 그럼 우변이 얼마에서 끝나냐면은, 6분의 1 곱하기 k,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에서 끝나. 자, 이것이 현재 참이야, 어디시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참이라 가정하는 거야. 얘를 참이라 가정한다. 가정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의 단계로 넘어가냐면은, n의 값이 결국에는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을 만들어야 돼. 그럼 애들이 잘못 푼 애들이 이렇게 풀어. 등식이나 부등식에서는 절대로 n의 자리에 마지막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식을 너네가 유도해야 돼. 알겠지? 무조건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러면은,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슨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자, 사포펜슬을 살짝 써봐.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뭐에 도달해 있어야 되냐? n의 값이 얼마로 끝났을 때가 도달해 있어야 돼. 여기가 얼마로 끝나 있어야 돼? K 플러스 1로 끝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샤프펜슬로 써놓는 거야. 나중에 지울 거야. 자, 이 값이, 여기는 우변이 뭘로 끝나야 쓰이지? n의 값이 K 플러스 1로 끝나는 거야. 6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으로 끝나야 쓰이지? 결국에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 차이죠. 그럼 너네가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되지. 예. 그지? 그럼 좌변을 딱 가봐. 좌변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면 얘가 돼? 이 주어진 식에다가 좌변에다가 뭐를 한 번 더 더하면 돼? K 플러스 1. 그렇지. K 플러스 1 제곱을 한 번 더 더하면 되지.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잘 들어야 돼. 양변에 얘를 더할 거야. 양변에 얘를 더할 거야.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등식의 성질에 따르면 어차피 등식 성립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러면 좌변부터 쓸게. 1제곱, 2제곱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k제곱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얘를 더했다고.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다고. 네.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야 돼. 최대한 여기까지 이해 됐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더할 거라고. 얘를 똑같이 더할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건 이미 참이라 가정했지? 네.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식이 만약에 이 결론에 도달한다고 하면 이걸 정리해 봤을 때 만약에 좌변의 식이 A니까 이 식을 정리했을 때 결과가 여기에 도달한다면 N의 값이 뭐일 때도 참이야? A+. 그렇지.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 얘랑 얘랑 뭘 묶을 수 있냐? K 플러스 1을 묶을 수 있죠? 네. 자, 6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을 묶었어. 그럼 앞에는 뭐가 남지? K 곱하기 2K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뒤에는? K 그래, 6 가로 K 플러스 1이 남게 돼 있지. 네. 그치? 그럼 여기 중괄호 안에만 정리해 볼게. 그럼 정리해 봤더니 여기 2K 제곱이고, 여기가 K니까 7K. 제일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6으로 끝나나요? 네. 그죠? 그럼 인지분해가 되겠죠? 3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요. 그럼 얘 플러스 플러스 됐으니까. 그럼 결과가 뭐에 도달하냐? 6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그렇지. 2k 플러스 3에 도달해요? 안 해요? 네, 네. 결국에 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직접 n의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지 않았음에도 앞단계가 참이면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한 거죠? 예. 그러면 그럼 기계장치에 맞는 거지? 예. 그치? 자, 여기 연결해서 쓸게. 자, 이것은 이 사실은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했다. 그럼 따라서 자, 이 명제 pn은 1과 2에 의해, 알겠지? 따라서 1과 2에 의해 명제 PN은 참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수학적 기납법 증명이야. 너무 길지 않아요? 기니까 좀 짧게 만들었잖아. 이 짧게 만든 거 앞에다가 명제 PN만 붙이면 쓰기가 좋잖아. 편해지잖아 그러면. 길 짧게 쓴 거예요? 이게 해설 봐봐. 해설보다 짧게 썼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설보다 훨씬 짧게 쓴 거야 이게. 시간 너무 많이 잡아버려. 나 이건 너네들이 직접 안 보고도 직접 써가면서 연습해서 암기해야 돼요. 예. 고등학교 때 가서 나중에 2단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는 보통 서술형으로 안 나와.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면 네모칸 느낌으로 나와. 네모칸 느낌으로. 네모칸 느낌이 어디가 잘 나오냐면은 이럴 때. 고등학교도 네모칸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아, 네모칸 느낌이 모르는 거 그런 거.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데 잘 나온단 말이야. 교과서는 정석 아니죠? 교과서는 정석 아니죠. 교과서는 따로 나와요. 수고나은 있죠, 거기에. 이 수학적 기납법 있어요. 아, 김치. 최진아, 네. 이해됐어? 야, 추억이다, 수학의 김치. 아, 띠바이. 초등학교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어. 자, 이번에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자, 부정식을 한번 풀어볼게.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그때 결표는 불러줬죠? 예. 자, 15-9번 가보자. 예. 자, 앞에 지울게요. 준영아, 너 교회 다니니? 갑자기? 아, 기도. 지금 목사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진 안 돼요. 아니. 준영이가 두 손을 깍지 끼고 이러고 있잖아. 그럼 지금 동교 비하하는 거예요? 예? 자, 15-9번 볼게. 자, 네. 그러면 이번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자, H는 양수라는 조건에서, 자, N의 값이 얼마 이상의 자연수야? 2. 그렇지. 2 이상의 자연수야. 그럼 초항은 1일 때 나와, 2일 때 나와? 2일 때 나옵니다. 그래, 2일 때 나온단 말이야. 예. 얘는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2를 대입하는 거야. 예. 자, 주어진 명제를 PN이라고 할게요. 자, 명제가 뭐냐면은 1 더하기 H에
n승은 값이 1 더하기 nh보다 값이 크대요. h가 양수한 조건에서 n의 자리에 2, 3, 4 대입하면 무조건 좌변이 더 크대, 얘보다. 근데 그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버려. 예. 됐죠? 예. 아, 지금까지. 준혁아. 대놓고 자냐? 준혁아, 이거. 내가 지금 대놓고 자냐? 너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n의 값이, 자, 2일 때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초항이니까. 자, n의 값이 2일 때, 그럼 영재 p2를 구할게. 예. 그럼 좌변이 얼마예요? 1 플러스 h. 그렇지. 1 플러스 h의 제곱. 제곱이죠. 그럼 전개하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인가? 네. 자, 우변의 값은? 1 플러스 2h. 1 플러스 2h가 되나? 네. 1. 그렇지. 그럼 좌변이 커요? 우변이 커요? 좌변이 큽니다. 1 더하기 2h가 똑같이 있죠? 네. 근데 양수가 더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좌변이 우변보다 큰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초항일 때 성립해 안 해요? 승립합니다. 따라서 P2는 3이죠? 예. 이렇게 쓰세요. 그럼 쓰기가 편해진다. 됐지? 그럼 첫 번째 공이 3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이제? 뭐라고 써야 돼? K. 그렇지. N의 값이 뭐일 때? K일 때. K일 때. 바로 지금 뭐라고 써? K. K는 얼마 이상의 자연수야?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써야 돼요. K는 자연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아마 근데 정석에는 여기만 써져있을 거야. 예. 여기 밑줄 거. 그것만 써도 돼요? 예. 정석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냥. 정석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정석에 이렇게 여기만 돼있을 거야, 여기만. 아, 요거를 꼭 표시를 해줘야 돼. 예. 자, 그럼 N의 값이 K일 때 한번 알아보자. KB. 자, 명제 PK를 써볼게요. 자, 우리 좌변이 1 더하기 h의 케이스. 그 값이 1 더하기 k 곱하기 h보다 어떻다? 크다. 확실해? 아니요. 아니지. 우린 모르지.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얘를 뭐라고 생각하자? 참. 참이라 가정한다, 이 말이야. 예. 얘를 참이라 가정이 꼭 써야 돼. 네. 그럼 이제 우린 뭐를 만들어야 돼? k 플러스 1이 참이라. n의 값이 결국엔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을 만들어야 돼. 예.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다 K 플러스 대입해서 풀면 되죠? 예. 대입하면 안 된다 했지, 내가. 아, 안 되죠. 대입하면 안 돼. 유도해야죠, 유도. 그치? 유도. 레슬링 하면 안 돼. 아, 맞아요. 유도해야죠. 유도해야 돼. 자, 그러면 결론에 도달해. 자, 결론에 너네가 미리 도달해 있어봐. 무슨 결론이 나와야 되냐? K 플러스 1 넣어도 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여기가 결국 이런 식이 나와도 이게 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되지. 예, 맞습니다. 이거를 미리 써보란 말이야,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예. 유도하라고요. 유도하라고요. 레슬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양, 자, 좌변이 얼마를 더 곱하면 얘가 될까? 1 플러스 k. 그 말이야. 오. 아, 1 플러스 k가 아니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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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에 얘를 곱해준다고요. 예. 양변에 얘를 곱하라고요. 네. 이건 어차피 양수죠? 예. 구동어만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예. 그러면 우린 이 사실을 만들어내면 되나? 예. 그러면 좌변에 우서가 뭐? 이 나라. 졸리면 서 있어. 졸리면 서 있어. 노래 틀어줄까? 자, 우변에도 얘를 곱할게요. 1 더하기 k h 여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하라고. 예. 요거는 부동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잖아. 예. 그럼 좌변을 한번 풀어볼게. 얘는 1 더하기 h의 몇 승이야? k 플러스. 요게 예. 나왔지? 예,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전개 때 얘가 나오도록 하면 되는데 예. 이거 전개 때가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어려워한단 말이야. 잘 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전개해볼게. 1 더하기 h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은 k 곱하기 h,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k 곱하기 h 제곱이죠? 예. 그런데 얘는 결과가 뭐야? 1 더하기 k, h 더하기 h지. 네. 요 지금 요 내용이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은 k 곱하기 h 제곱은 양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어때요? 큰 거죠? 예. 이 값이 얘보다 큰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얘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그죠? 크다는 얘기지. 그럼 요 결론이 나온 거지. 이제 그럼 결국에 n의 값이 얼마일 때도 참이란 사실이야.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란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앞 단계가 참이면 뒷 단계도 참이라는 기계 장치에 맞는 거지. 예. 알겠지? 예. 예. 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것은 요 사실은 이것은 n의 값이 k 플러스 1을 이런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틀은 요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명제는 참이란 말이야. 이렇게 따라서 1과 2에 의해 1과 2에 의해서 주어진 명제 P에는 참입니다. 쓰시면 돼요. 정석처럼 쓸 사람은 쓰고 이렇게 쓸 사람은 써. 알겠지? 이게 더 짧아.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요 말을 쓰면은 얘는 주어진 명제를 PN이라고 하면 내가 쓰면은 쓰기가 편하단 말이야. 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그리고 너네가 문제 풀 때 이런 거 살짝 우리가 써놓은 거지. 샤프펜슬. 그럼 샤프펜슬로 써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지운단 말이야. 왜요? 이거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 잠깐 써놓은 거야. 그 서술형이 있으면 틀린 거야. 아니 당연히 지워야죠. 그러면 저걸 쓰면 안 되겠네. 예. 이거는 우리가 미리 한번 예상해 보려고 써놓은 거야. 신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근데 그거 위에 써놨는데 그 밑에 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아니 그래서 결국에 n의 값이 k 플러스 1 때도 참이라는 사실 만든 거잖아. 자, 썼다 지웠어요. 예. 됐어요. 그럼 지우면 돼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 알았어요. 네. 예. 자. 창 이거 창 조금만 내릴게. 니는 어렵지 진짜? 괜찮아요. 시신껏.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문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유형 지난번에 우리가 못 풀었었는데 이제 해결해 본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 10번도 혹시 모르는데 10번은 거의 잘 안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푼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잠깐 풀어줄게요. 자, 15다 10번이야. 아, 그때 망했다. 여기서부터 망한 스낵이 난다. 아, 또 망했다. 방귀 냄새, 옷 냄새, 옷 냄새. 나는 10번 가볼게. 자, 자연수 PN, N에 대해서 명제 PN이라는 게 있어. 명제는 결과가 참 아니면 뭐야? 거짓밖에 없어. 네,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어. 예. 근데 조건에 따르면은 PN과 PN 플러스 1 중에서 이 중에서 어느 누가 참일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참이면 반드시 무슨 결과에 도달하냐면은 PN 플러스 2가 참이래. 예. 됐니? 예. 자,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이 주어진 명제가 모든 자연계를 참이려면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거는 1번부터 대입하면 돼. 자, 우리가 일단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명제 두 개 중에서 누가 참인지 몰라. 예. 그럼 얘가 참이라고 시작해보고 얘를 두 번째 참이라고 가정하고 풀면 돼. 예. 가정해보자. 얘가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뭐가 참이야? PM 그렇지. PM 플러스 2가 참이야.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야. 예. 자, 두 번째.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요번에는 누가 참이라고 가정해 봐? 예. 그렇지. 얘가 참이 없다고 가정해 보는 거야. 예. 그럼 누가 참이야? 예. 그렇지. 얘가 참이 되는 거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PN이 참이면 자연수 뭐부터 시작이니까? 1. 1이 참이죠. 1이 참이면 뭐가 참이야? 3. P3이 참이지. P3이 참이면? 5. P5가 참이지. P5가 참이면? 5. 그러면 얘는 모든 자연수에 참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예. P1이 그렇구나. 참이면 홀수에 대해서 다 참인 거잖아. 예. 모든 자연수는 아니지. 예. 두 번째 보자. N의 값이 이제 1이야. 대입하면? 2요. P2가 참이야. 뭐가 참이야 이제? 3, 3. 3이 참이지? 네. P3이 참이면? 4. 아니, 그렇죠. 4, 4. 왜? 그 연속한 자연수니까. 맞아요. P4가 참이면? 5. P5가 참이지? 7.
자, 그러면은 P2가 참이라고 해도 모든 자료가 참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이 조건에 그렇지 뭐가 더 있으면? 1, P1. 여기가 참이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네. 모든 자료 다 참이죠. 그리고 P1과 P2가 참이었다는 사실이 보이면, 그치? 네. 그럼 P2가 참이면은 얘 다음엔 다 참이고, P1이 참이면 홀수마다 참이니까, 결국엔 모두 참이 되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게 몇 번이야? 3번. 3번이란 말이야. 네. 아시겠죠? 예. 네. 예. 야. 연습지 넘어갈게. 네. 얘들아, 그 수학적 기능학법 유제 좀 풀어볼까? 예. 연습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연습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둘 다. 연습 문제로 풀게요. 12번입니다. 고마워. 선생님 깜빡했다. 자, 이런 점화식이 성립할 때. 예. 자, 6주기 성질인데, 결과만 먼저 보여준 거거든? 자, 그러면은 A12가 나왔으니까 3부터 가면 돼. 자, 일단 앞에 가서 볼게요. A1은 1이죠? 네. A2는? 1이죠. 1이죠? 네. A3고 하려면 얘나 뭐 넣어? 1이요. 그래.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결정하는 거야. 네네.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나왔으면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죠? 네. 마이너스 5 붙고 앞에 나오는 거 A1과 A2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곱했어요. 곱했다는 얘기야. 예. 그럼 얘는 뭐가 나오지? 아이스. 이렇게 나와. 자, 이제 A4를 구할게. 그럼 N에다가 2 대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짝수가 되니까 플러스죠? 예. 그 다음에 다시 A3 곱하기 뭐야? A4죠? 예. 그럼 두 개를 곱한 거지? 예. 그럼 얘 마이너스 1라고 했지? A4가 아니야. 두 개 곱했으니까. 어, A. 2 대입, 고마워, 고마워. A2 곱하기 몇이죠? 3인가요? 이렇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예. 자, 이제 A5 해볼게. 그러면 다시 홀수니까 뭐야? 마이너스. 3대입 한 거니까 마이너스고, 그러면 여기가 A? 3. 그렇지. 그러면 A3 곱하기 A4니까 몇이야? 예.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예. 그치? 자, A6요. 얘는 그러면 플러스죠, 다시? 네. A4 곱하기 A5인가? 그럼 두 개 곱하면? 예. 그죠? 예. 자, A7 구하라. 이제 홀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9가 붙으면서 다시 A5, A6죠? 네. 그럼 두 개 다시 곱했으니까 얼마? 1. 1이죠, 다시. 자, 이렇게, 넌 헷갈리니까 보여줄게. 이렇게 반복이지.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A8는요? 얘는 플러스 5 묶고 다시 A6, A7인가? 네. 그러면은 얘 두 개 곱했으니까 다시 1이죠? 네. 이해했죠? 1, 1. 그 다음 뭐 나올까? 네. 마이너스 1라고 했지? 네. 그럼 A9은? 마이너스 A7, A8이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섯 칸마다 이게 반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이 식의 값을 봤더니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한 개 몇 개를 더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2019개를 더했다는 얘기니까. 예. 자, 그럼 6개를 먼저 더한 거가 몇 묶음 나오지 알면 되죠? 예. 네. 그럼 2019면은 6주기로 묶었을 때 몇 묶음이야? 638, 66에 36에 3개 남죠? 예. 얘는 6개 묶으면 몇 묶음 나와? 363. 그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3개 나오고 6개가 몇 묶음? 336 묶음 남고 한 개 3개가 다시 반복이니까 요거 반복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해보자. 이거 얼마니? 0이요. 0이죠. 없어지니까 답은? 1.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사진 찍으세요. 한번 찍기 찍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의 유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직접 구하셔야 돼요. 네, 이건 무슨 식이에요? 그러니까 점화식이긴 점화식인데 우리가 배운 점화식은 없어요. 왜 없어요? 이거 감각이 없네. 우리가 배운 점화식은 다섯 가지 있었잖아. 왜 여섯 가지만 안 늘렸어요? 그거는 다른 거고요. 왜요? 그걸 로브치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일반학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답 없네요. 예. 그럴 수 있어. 자, 이제 3번 가볼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3번 여기다 할게요. 봐봐요. 네. 자, 연습 문제 15-3번.
얘는 조건 해보니까 점화식이 나오긴 나와서 초함수 나왔고요. xn 플러스 1은 값이 얼마로 되냐면 xn제곱에 더하기 2n이야. 2에 xn이야. 예. 초함부터 성립했다고 나왔고요. 그죠? 그러면은 x7은 얼마입니까? 일반항은 xn으로 잡았고, 그럼 x7은 7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네. 자, 당연히 여기다가 1 대입하면 x2는 구할 수 있죠? 네. 자, 한번 구해볼게요. x2는 x1제곱 더하기 2x1이지. 그럼 1 더하기 2니까 3이죠. 그럼 x3는요? x2제곱 더하기 2x2죠. 그럼 x2에다가 대입했으니까 9 더하기 얼마? 6이니까 15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돼. 만약에 좀 어려우면 이렇게 풀려. 얘가 3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15였나요? 예. 그럼 15제곱 더하기 30이죠?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냐? 그죠? x2만 하면 어떻게 돼요? 255예요. 아, 맞나요? 네. 225에다가 30 더하면 255. 55인가요? 네. 어, 거듭제곱이 빠졌네. 이건 2의 2승에 3 빠졌지? 그죠? 이건 2의 2승에, 2의 4승에 얼마 빠졌지? 예. 얘는 2의 제곱에 3 빠진 거고, 얘는 2의 4승에 3 빠진 거고, 얘는 2의 몇 승에서 빠졌죠? 8승이요. 2의 8승에서 빠졌나요? 예. 그죠?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풀면 너네가 힘드니까, 선생님이 점화식을 푸는 방법 알려줄게. 네. 여기다가 얼마만 더 더해주면 완전 정식이지? 네. 그래. 양변에 1을 더하는 거야. 오. 양변에 1을 더해서 식이 뭐니? 동방식이 뭐니? 자, 양변에 1을 더해볼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xn 플러스 1은 플러스 1은 여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야. 네. 그럼 이게 x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야. 맞아? 예. 그러면 선생님이 치환해줄게. 예. 여기를 선생님이 a, n이라고 할게.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AN 플러스. 그렇지. 여기가 AN 플러스 되는 거지. 예. 그럼 결국에는 AN 플러스 1은 뭐의 완전 제곱이래? AN. 그렇지. AN의 완전 제곱이 되지. 예. 자, 우리는 A1을 구할 수 있니, 없니? 그렇죠. A1은 여기 1 대입한 거니까 X1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면 X1이 몇이었으니까? 2요. 2였으니까 얘가 2가 되지. 예. 그럼 이제 A2부터 쉽지. A2는 뭐의 제곱이 될까, 이제? A2는? A3의 제곱. 아니, A2의 제곱. A2는? 아, A2는 A1의 제곱. 그렇지, A1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1 제곱하면? 2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돼? 예. 자, A3는? A2의 제곱. A2의 제곱. 그럼 2의 몇 승? 몰라. 4승이 되겠지? 예. 그럼 A4는? A3의 제곱이니까 2의? 8승이 되겠지? 자, 이거 몇 번째 구하는 거였어? 7번째. 7번째 구하는 거였나? 자, 그럼 A5는? 2. A4의 제곱. 2의 16승인가? 9. 자, A6는? 2의 32승인가요? 예. 예, 올라갈게요. 그럼 A7은? 2의 64. 64승이었나요? 예. 그죠? A7이 뭐죠? 자동차. A7이면은 뭐야? 우리가 7대입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X7 더하기 1 아니야? 맞아요. 그럼 X7을 몇이야? 1 빼자, 여기서. 그래, 그 말이야. 여기서 1 빼면 답이죠, 그러니까. 이래? 예. 우리는 지금 X7 구하는 거잖아. 아, 네. A7 구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잡으세요. 찍을게요. 아, 졸려. 진짜. 미치겠네.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빨리 가야 되나 보다? 네. 너네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서 다행이네. 정성. 이게 중간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요? 예. 미래 없어. 선택 문제만 나온다고요, 선택 문제만. 큰일 났네. 자, 6번 도와줄게요. 6번 몇이요? 아직 필기도 다 했는데. 사진 찍었죠? 아니요. 아, 사진 안 찍었어요? 선생님 가리고 있어요. 별 한 개만 쳐요? 응? 한 개만 쳐요? 한 개만 치다니? 아니, 그러니까 별표 한 개만 쳐요? 예, 한 개만 치세요. 별표 한 개고 두 개고 없잖아. 아, 너무 졸린다. 아, 그만 자. 그만 자? 갔어. 잘게.
자, 이때 자 A 몇을 구하는 거냐면 A 10을 구하는 거야. 네. 자, 지금 항이 A end 섞여 있고 S end 섞여 있지. 네. 그럼 우리는 관계식에서 뭐라 하냐면은 S n에서 S n 마이너 빼면 뭐야? A n. 그렇지. n이 몇 번째부터야? 첫 번째. 두 번째부터죠. 네. 자, S n 플러스 1에서 S n을 빼면 뭐야? A n 플러스 1이지. 이거 n이 얼마부터야? 1부터. 그렇지. 얘는 n이 1부터야. 왜냐면 얘는 x 제로가 나올 수 없으니까 2부터지. 이게 맞아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뭐가 돼? 그게 an 플러스 2야. n은 얼마부터야? 1부터야. 똑같아. 네. 알겠지? 이성질을 너네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배운 점화식 중에 너희들 이거 배웠었어. 자, 봐. 점화식 중에 이거 있었지.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었고 an이 있었고 합이 0 나온 경우 있었지. 항이 세 종류가 나온 다음에 여기 앞에다 뭐 붙였을 때 p, 그 다음 q, 그 다음 이거를 곱해가는 더한 식이 있었지, 점화식? 예. 그만둘까? 아니요. 자, 집중해. 이때 p, q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0이요. 그렇지. 이거 점화식 풀 수 있었죠? 어떻게 변하겠지? 누구에서 누굴 뺐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는 식으로 변하겠지? 네네. 그 다음에 우변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식으로 변하겠지? 네. 앞에 뭐가 붙고요? k, k. k가 붙고 이거 식 변하게 푸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를 사용하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sn 플러스 항의 n 플러스 2가 제일 큰 거니까 선생님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할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게 제일 앞으로 구할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요게 2이 된단 말이야. 그죠? 요게 뭐가 돼? 마이너스가 생기지. 요게 뭐가 돼? 플러스가 생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그렇지. 그럼 여기 너네가 변형해서 풀 수 있지. 자, 여기랑 여기를 묶으려면은 이걸 몇 조각 나눠? 그렇지.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SN 플러스 1을 묶죠. 예. 그죠? 두 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변형하는 거야. 근데 어려워.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쓸게요. SN 플러스 2에서 얘를 뺄게.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묶을게. 이게 됐어요? 이거 이 점화식을 이용할 거라고. 자, 그럼 아까 위에서 써준 것처럼 얘는 뭐야? an 플러스 그렇지. 이게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an 플러스 그렇지. 그게 an 플러스 1이야. 거기 앞에 뭐 빼졌어? 그쵸? 이게 마이너스 an이죠? 예. 그럼 치워지죠? 그럼 기본적인 점화식 나오지? 자, 얘를 넘기고 얘를 이쪽 넘겨봐. 그럼 식이 an 플러스 1 앞에 뭐가 빼졌어? 2가 곱해지고 두 개가 어떻게 돼? 더해지겠지. 이게 돼? 네. 그럼 AN은 무슨 계열이야? 등차. 등차 계열이지, 그렇지.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 네. 그럼 따라서 AN은 결국 등차 계열이 됐으니까 초항하고 등차만 알면 되죠? 네. 자, 등차 계열임을 알아냈어. 얘는 N이 1부터야. 네. 알겠죠? 그러면은 등차는 몇일까? 3이죠. 예. 그럼 일반화 구할 수 있죠? 예. 일반화 불러보세요. 초항 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 그래. 그럼 얘 정리하면 3n-1인가? 예. n이 1부터인가? 예. 네. 근데 a 몇을 구하래? 9. 그래. 3 나온 거예요. 그럼 a10은 몇이야? 20? 9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하는 건 어려운데 답 구하는 건 쉽죠? 자, 사진 찍으세요. 예? 답이 29가 없는데요. 예? 아니, 씨. 답이 29가 없어요. 지금 6번이야. 네, 그러니까 보기종이 없어요. 6번이 객관식이 아닌데? 아, 죄송해요. 7번인 줄 알았어요. 허허! 예. 어, 졸려. 아, 쌤 안 보여요. 어, 진짜. 너무 졸려. 책 이상 이해 된 거죠? 예. 이제 지금 좀 쉬면 안 돼요? 지금 몇 분인데요? 지금 9분이요. 9분이에요? 8분 아닌가요? 8분이에요. 8분이요. 한 분이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구분됐어요. 자, 짧은 문제를 볼게요. 짧은 문제네. 너무 졸려요. 문제 뺄다고 과장이 짧은 거. 알겠어요. 키가 작다고. 키 얘기하지 마. 아니, 저 지금. 죽여버려. 전해도 되잖아요. 어? 전해도 되잖아. 7번을 주의하는데 어떻게 주의하는 걸 뭐 떨어졌냐? 얘들아, 주의사항 써놔. 식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모든 자유수 a, 자, 일반항은 an이고요. 자, an 플러스 1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 갔거든? 진짜? 뭐 진짜야? an까지 갔는데. 아, 저 an, n 안 보여? 에겐까지 갔잖아. 뭘 진짜야? 저희 N-3까지 간 줄 알았어요. 근데 N은 파멘트를 너무 못 써요. 봐봐,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봐봐,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어봐야 되나. 모든 자유의 형이 판단했으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A2는 몇이야? 여기가 A2가 되죠? 예. 그러면 여기다 1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다 1 넣은 거지? 예.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지? A1. 그럼 A1과 어때야 돼? 이걸 쓰더라고. 알겠죠?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A2는 결국 A1과 같은 거야. 알겠니? 예, 이걸 주의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러면 얘가 SN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SN과 AN 사이 관계식은 뭐냐면은 함수를 하나를 더 구해서 빼는 거야. 자, AN 플러스 1이 얘랑 같다 그랬어, 지금. 그러면은 n에다가 n 마이너스 넣어. 그죠? 그럼 식을 두 개를 연립해. 그지? 조심할 거는 얘는 n이 얼마부터야? n2부터야. 예.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은,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돼.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죠? an. 그래, an이야. 그지? 그럼 AN 플러스 1은 AN의 몇 배가 되지? 2배요. 그러면 AN은 무슨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야. 맞아. AN은 등비 수열인데, 근데 얘는 N이 얼마부터야? 1부터. N이 2부터야. 주의해야 돼. 아니, 얘는 등비 수열이 맞아.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가 등비 수열이야. 예. 두 번째 항부터가 등비 수열이야. 알겠지? 그럼 AN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A1은 몇이야? 문제에서 A1은 몇이었어? 2요. 1이었죠? 아, 1이요. A1이 1이지? 그럼 A2는 몇이야? 1이요. 1이야.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럼 그 다음이 뭐야? 2. 분비가 얼마야? 2. 2. 그럼 그 다음은 뭐야? 4.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 8. 16. 얘는 규칙이 몇부터야? 1부터. 두 번째부터라고요? 예. 그럼 얘는 일반항을 이렇게 쓴다. 예. AN은 초항 1 곱하기 2의 N-1승이 아니야. 왜냐면은 N이 얼마부터 성립해야 돼? 2부터 성립해야 되지. 그럼 A2는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A2가 1 나와야 되지. 그런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죠? 안 맞죠? 네. 그러면 여기를 1이 아니라 N-2로 바꿔야지. 아유, 신기하네. 항이 하나 빠졌으니까. 알겠어요? 아, 네. 그래야지 N에다가 2 대입해야지 A2가 뭐가 나오는 거야? 예. 그래, 그래서 1 나오는 거야. 여기를 조심스럽게 봐야 돼. 아니, 그러면 A1은 몇이고요? 무조건? 1. 1이 뭐야?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A 몇을 구하래? 10. 여기서 A10 구하면 되지 그냥? 네. 여기서 10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몇 승이야? 28승. 그러면 얼마야? 64. 2에 56이죠. 예. 네. 알겠죠? 이거 항수 하나 때문에 틀린 일 없도록 해라. 예. 자, 폐기하시고. 잠깐, 어디 있는데? 신상 맛있다. 뭐야, 틀려? 사탕. 그 스토킹하는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 저 소영이는 화랑 못 나온대요, 문제라. 아니, 야, 너 지금 어떡하냐? 그 다음에 세민이는 지금 뭔가
저기 자고 있나 봐. 네? 아 제가 어저께 너무 늦게 나가지고 아 너무 늦게 앉았나. 어이가 없네. 우리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멀티. 다른 애도 시험 있고. 자 15-8번 볼게요. 아 아직 표기도 다 못했는데 여학생이 표기를 안 했으면은 끝까지 기다려주겠지. 자 15-8번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를 잘 읽어봐. 네? 어떤 식물의 씨앗을 파종, 파종이 뭐야? 파종이요? 파종. 그 비 오는 날 봐도 맛있는 거. 파종은 씨앗을 뿌리는 거. 선생님 이 정도 하려고. 알겠지? 자 파종하면 그 중에서 10%는 죽고 몇 퍼센트가 살아남아? 90% 그럼 10분의 9가 살아남는 거지? 예. 그지? 그 다음에 그거의 몇 배가 살아 그거의 몇 배를 씨앗을 거둬? 10배 10배 그러면 처음 몇 개가 있었어 씨앗이? 몇 개 처음 10개의 씨앗이 있었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네 1년이 지났어 네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게 초항이다 알겠어? 예 예 이게 초항이 아니다 네 아니다 자 자 열 처음 열 개 중에 몇 분의 몇만 살아남아? 10분의 9 10분의 9가 살아남고 그거의 몇 배가? 10배 10배가 알겠지? 예. 씨앗을 걷어드린다 그랬으니까 1년 뒤에 씨앗은 몇 개야? 90개네요 90개야 예 알겠어? 그게 바로 초항 그 다음에 다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점화식을 만드는 건데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AM 플러스 1이야. 네. 그러면 그 전 단계가 여기지. 네. 그럼 전 단계에 거둬들었던 씨앗의 몇 분의 몇만 살아? 10분의 9. 10분의 9만 살아남고 그거의 몇 배가? 10배가. 10배를 씨앗을 거둬들이는 거죠? 네. 그러면 점화식이 나오지? 네. 그럼 얘는 AM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은 9 곱하기 AN이 되나? 예, 9AN. 그럼 얘는 AN이 무슨 계열 되는 거지? 등비계열 되는 거야. 예. 알겠죠? AN이 등비시열 되는 거예요. 등비가 얼마가 되죠? 9. 그렇지. 그러면 일반항 잡을 수 있죠? 네. 그러면 A1 곱하기 9의 몇 승이야? N-1. N-1 승인데 초항 먼저 성립하죠? 네. A1이 몇 승인데요? 12? 90, 90. 아니라 90개가 처음 1년 뒤에 씨앗을 걷어드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90 곱하기 몇이야? 2의 N-1, N은 1부터 성립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A 몇을 구하래? 100. 그럼 A 100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럼 N에다가 100 대입하면? 99네요. 90 곱하기 9의 99승. 근데 보기 중에 이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9를 여기다 보내면 되지? 쪽에서 보내면 여기 있는 9의 몇 승이 돼? 100승이 됩니다. 100승이 되고 몇이 남아? 10이 남죠. 그렇지. 이거 찾을 수 있죠? 예. 알겠죠? 몇 번이 답이야? 3번. 3번이 답이에요? 네. 아, 3번, 오케이. 밖에 너무 습해요. 비가 오네. 그래, 지금 장마철이라 그래. 오늘 비 와요? 물어볼까? 빅스비? 빅스비 오늘 비 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비웠다? 뭐? 자, 이제 10번 가볼게. 네. 와우. 자, 10번 보자. 자, 문제를 또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실게요. 자, 한 개의 정삼합경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 처음에 정삼합경이 얘들아, 이렇게 있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작업, 예. 각 변의 중점을 잡아. 네.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어. 네. 그러면 정삼합경이 몇 개가 돼? 네 개가 됩니다. 네 개가 되지?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꼭지는 몇 개냐? 꼭점 3개요. 처음에 원래 몇 개 있었어? 아, 네. 세 개가 있고, 새로 몇 개가 생겨?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 개가 있죠. 1이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꼭점의 개수는 몇 개야? 6개. 원래 세 개가 있었는데, 삼각형이 생기면서 세 개가 더 생기지? 예. 삼각형이 몇 개가 더 생기는데? 그렇지. 삼각형이 하나가 생길 때, 꼭점이 세 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기존에 있던 꼭지점의 개수에다가 추가가 되는 걸 더한 거지? 예. 자. 얘는 추가의 개수야, 추가. 얘는 추가되는 개수. 이런 걸 산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찾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삼각형은 다시 이 모양이야. 기존에 있던 꼭점의 개수에 다시 그런 작업을 또 하는데, 네.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 역사를 붙이죠, 이렇게. 네.
붙이죠? 예예예.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꼭점의 개수는 기존에 있던 꼭점의 개수를 더하지. 예예예. 예, 예. 기존의 개수가 여기니까 맞아? 예. 거기 몇 개가 추가가 더 되냐? 3의 제곱. 삼각형이 몇 개가 더 생기는데? 세 개. 그래. 삼각형이 세 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세 개씩 더 나오죠? 네. 이해돼요? 예. 이렇게 규칙을 찾지. 네. 자, 이번에는 더 한번 그런 점을 또 할게.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만들게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나?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 네. 삼각형이 몇 개가 더 생기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A1 더하기 3... 9개가 더 생긴다는 얘기는 자, 규칙을 찾아볼게.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꼭점의 개수는 네. 기존에서 나왔던 A2라는 꼭점의 개수, 그치? 네. 거기에 추가가 되죠? 네. 삼각형이 몇 개가 더 나오는데? 9개요. 9개. 9개면 3의 제곱개인가? 네네. 그때마다 3개씩 더 생기지? 네. 그러니까 이거 규칙이죠? 네. 알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글, 저기, 점화식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진짜 어려워요. 점화식을 만들 수 있겠지? 예. 그럼 여기를 AN 플러스 1로 할게. 예,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AN. AN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3의 삼각형이 몇 개가 됩니까? 아니, 여기가 지금 3일 때가 2죠? 네. 2일 때가 1이죠? 예. 그죠? 그럼 여기는 3의 몇 승이 돼야 돼? N-1. N승이죠? N승이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니까, 그지? 삼각형이 이만큼 생길 때, 그때 삼각형의 꼭점의 개수 몇 개 해? 3개. 3배씩 생기는 거야, 그지? 네네. 그러면 얘가 점화식이죠? 네. 야, 점화식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AN 더하기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지? 네. N은 얼마부터고요? 1부터. 이게 점화식이야. 네. 알겠지? 예. 자, 그러면 몇 번째 값을 구하래? 아, 일반한 거라고 그랬나? 예. 요게 1번이고요. 일반한 거. 자, 우리가 저 배운 점화식 중에 요게 무슨 수열이지? 분비. 계차 수열 아니야? 맞아요. 봐봐, 여기서 이거 빼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항과 항 사이 차이지? 예. 그게 바로 수열을 이루고 있지? 예. 점화식 우리 배웠잖아. 무슨 점화식 배웠었냐면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FN을 더하는 첫 번째 점화식 배웠지? 예. FN을 더하는 식이면은 AN 값이 1부터 성립할 때 그러면은 AN은 무슨 수열을 하겠어? 객차 수열을 포함하고 있는 수열을 하겠지? 네. 그지? 그러면 AN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A1 더하기 N-1 한 가지 누구를요? 객차 수열을 더하는 거지? 아, 네네. 이게 객차 수열이었지? 예. 그럼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여기를 K로 바꿔서 예.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그죠? 예. 그냥 계산해 볼게요. 자, 위로 올려볼게. AN은? 그럼 초항의 A1이 누군데? 6. A1이 6이니까 여기다 6 대입하시고요. N-1한 가지 누굴 더하는데? 객차 수열을 더하는 거니까. 자, 더 해볼게요.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을 합이죠? 분비가 얼마야? 3. 3-1분의 P에다 1 대입하면 초항은? 9. 9. 그 다음에 3에 대해서 항이 몇 개야? K-I-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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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가 세 개지? 6을 계산해야 6인가? 예예. 자, 계산해줄게요. 네. 자, 이쪽은 지웁니다. 헷갈리니까. 이거 오늘 대답을 아주 잘하네. 자, 여기는 6 더하기, 여기가 2분의 9야. 곱하기 3에 n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전개할게요. 2분의 9 곱하기 3에 n 마이너스 1 2분의 9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예. 이렇게 다 써도 되고 정석에는 여기가 2분의 3으로 묶어져 있어. 플러스 2분의 3 아니요. 아, 아니에요. 예? 플러스 2분의 3 아니죠. 플러스 아, 플러스니? 네. 2 마이너스 2분의 아 플러스구나. 2분의 그렇죠? 그러면 여기 2분의 3으로 묶으세요. 그럼 여기 3이 남나? 예. 3이 안으로 들어가나? 예. 3의 몇 제곱? n 제곱. 그죠, 여기는? 어, n 마이너스 1이면 n이네요. 이거예요? 네. 예. 됐나? 예. 예. 이렇게 해서 일반 쓰시면 되죠. 예. 자, 정리하세요. 예. 모든 대답을 예로 하자. 선생님, 아니고. 아, 네, 그. 화 목에 못 나온 여자의 걔 토요일에 나와요. 화 목에 못 나온 여자가 누가? 다행히 영재야. 화 목에 못 나온 여자가 누가? 아 저기 집에 무슨 일 있나 봐요.
아니 근데 걔가 누구야? 자 11번 가볼게. 11번 자 11번 가볼게요. 해요 잘하네. 쉬면 안 돼요? 쉬어도 된대요. 안 돼요. 저 지금 필기하고 있잖아. 아니 사진 찍었어? 아니요. 저는 필기를 더 좋아해요. 사진 찍어.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 참. 사진 찍으면 손이 지우개. 와 진짜. 여학생이었으면 안 돼. 아 저기 하나 보여줘. 좀 보내줘 사진. 내가 보여줄게. 어. 자 11번 가볼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네. 양문가. 자 A2는 1이고요. 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곱하기 an과 같다라고 하는 점화식이고 네. 이렇게 n의 값이 1부터 성립했대요. 네. 자 an이 얼마일 때 10일 때 얘는 도대체 몇 번 짝입니까? 이거 구해보래. 그럼 1번은 알아야 돼. 예. 그럼 우리가 배운 점화식 중에 이거 있지. 자 fn이 더해진 게 아니라 이제 fn이 곱해준 경우 있었지. 예. an에 fn이 곱해준 경우 있었지. 우리가 방금 푼 건 뭐야? 여기가 더해진 거였지. 예. 더해진 거는 대차수열. 예. 곱해진 거는 축차대입법, 그지? 자, 얘는 n의 값이 1부터 축차대입법으로 푸는 거니까 쉬워요. 자, 봐봐. 쉽다. 여기를 an 플러스 1만 남겨놔, 그지? 그럼 여기를 n으로 나눠. 자연수니까. 그럼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뭐가 되니까? 자, an이 돼서,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fn식이니까. 자, 축차대입법을 풀 때는 분명히 1부터 대입해 나가는 걸. 자, A2는 뭐가 돼? 1분의 2A1이래. 예. 자, A3는 2분의 3 곱하기 A2가 돼. 예. A4는 3분의 4 곱하기 A3가 돼. 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N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AN을 알아내려면. 어? 그렇지. N에다가 N-1까지만 대입하는 거라 그랬잖아, 쌤이. 그럼 여기 좌변에 an이 생기고 우변이 뭐가 되니 그러면? n-1분의 n. n이죠. 그 다음 여기가 an-1인거죠. 예. 그러면 이걸 변변이 곱한다 그랬지? 예. 오늘 점화식 나와요. 예. 자 그럼 보면 a 좌변에 있던 a2랑 여기 어떻게 돼? 같대요. 약분되겠죠? 예. 그 다음 여기 a3랑 여기 약분되겠지? 네. 그 다음 a2랑 여기 약분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여기랑 위랑 약분되겠지? 예. 그럼 좌변에 뭐가 남니? an이 남고요. 자 여긴 전부 다 곱해지겠죠? 예. 그럼 여기 쓰세요.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해서 끝에 얼마까지가? n-1. 그렇지. 그런데 하나 남았지? 뭐가 하나 남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안 없어져요. 예. 알겠죠? A1이 예. 남는단 말이야. 예. 알겠지? 직접 풀어보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뭐만 남니? N 곱하기 A1만 남지? A1이 몇이야? A1 구할 수 있어야 되네. 얘는 A2가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서 구하시, 여기서 구하시면 되죠? 예. 자, A2는 뭐가 돼? 1 대입했으니까 1분의 6 곱하기 A1인가? 예. A2가 몇인데? 2요. 예, 그럼 A1은 몇이야? 5분의 2. 그렇지. 그죠? 그럼 예.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예. 그럼 따라서 AN은 뭐가 되죠? 2분의 예. N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요게 몇 번 짝인지 알 수 있죠? 예. 그죠? 10이면은 N은 몇 번째야, 그러면? 10번째. 20번째 되죠? 20번째. 됐나요? 네. 자, 축차 대입법으로 해봤습니다. 축차 대입법이요? 축차 대입법. 축차. 예. 쭉 차. 그대로 차. 등차가 다 입어갈라. 사발적인데. 자, 12번도 축차 대입법인데, 식이 조금 못 잡았는데 잘 봐. 12번. 식도 꼼꼼한데. 축차 대입법이라고 써. 12번도 축차 대입법. 별표 치시고요. 별표 치시고 축차 대입법으로 푼 다음 또 나. 진짜 되게 빠르게 한다. 미래야 핸드폰 좀 열어서 사진 좀 보고 이행이에요. 쉬나 휴대폰 안 가져왔어? 있어요. 근데 버튼은 무리가 귀찮아요. 아 뭐야 숨을 왜 쉬냐는데. 아 그리고 그 콧구멍이 열려있으니까 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쉬기 싫어도 쉬어야 돼. 그 물속에서 사람이 콧구멍 열려있는데 어떻게 숨죠? 물속에서 숨길 수 있어요. 물을 그냥 들이마시면 돼요. 아 그래요?
자, 이런 식이 나와 있다. 이게 지금 함수식으로 나와 있을 뿐인지 실상 이거랑 같은 거야, 얘들아. 실상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 해서 식이 나온 거랑 같아.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좌변에서 FN이 나오도록 풀 거야. 네. 식을 하나 더 쓸 거야. 네.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FN이 나오게 하려면 어디까지만 더해야 돼? N-. 그렇지. 그치? 오, 민생 잘해. 그래서 FN 더하기 FE 더하기 F3 더하기 해가지고요. FN-1까지만 구해. 예. 알겠어? 예. 그럼 여기가 N-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더. 그럼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요? 빼요. 빼요. 오, 그러면 다, 다 없어지죠?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FN. 그렇지. 그럼 FN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뺀 거죠? 네, 신기해요. 자, N제곱 곱하기 FN에서 얘를 빼는 식이 되는 거야. 예.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 F 재료가 들어갈 수 있니? 이거 컴퓨터 아니야? 아니요, N은 2. 그치, N은 2부터야. 조심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이건 동영이니까 이걸 따로 묶을게. 이렇게 넘겨서 묶을게. 그 다음 이렇게 넘길게, 알겠지? 네. 자, 그럼 N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FN 집중해라. 예. 그럼 여기가 N-1 제곱 곱하기 FN-1인가? 네. 그치? 그럼 점화식 우리가 배운 거 이거랑 같지? 점화식 AN 플러스 1은 AN에 FN이 곱해진 식 있죠? 그죠? 네. 세 번째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AN이 되는 거고 여기가 AN-1 되는 거잖아. 네. 함수가 하나 차이잖아, 그치? 거기에 FN이 곱해진 거야. 자, 너 그 식을 유도하려면은 자, 얘를 얘를 나눠봐. 자, n이 얼마부터라고 그랬지? 2부터. 그러니까 n은 절대로 여기 0이 아니지? 예. 그럼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나누면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를 나누면 n-1 제곱 곱하기 fn-1 식이 성립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약분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fn 식이 뭐까지 나오냐면은 n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니? n-1. 그렇지. 그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 FN-를 붙이면서 N은 얼마부터? 2부터. 이거 예. 조심해야 되죠? 예. F1은 몇이고요? 1. 1이고요. 그 진짜 빠른데? 됐나? 예. 자, 식을 구했어요. 근데 F 몇을 구하래? 자, 그럼 이 식을 점화식을 풀어볼게. 추천 대입하러 한다. 자, N은 2부터야. F2부터 구해. F2는 몇이야? 2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F1이야. 자, 내가 다시 F3 구할게. 3 구하면 얘가 3 대입했으니까 4분의 몇이야? 2야. 그 다음 F2야. F4를 구할게. 그럼 5분의 3 곱하기 F3야. 이런 식으로 가. 자, 몇 개만 더, 몇 개만 더 구해줄게요. 왜요? 여긴 약분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그니까, 한 4개 써줄게요. F5는 몇이냐? 6분의 4 곱하기 F4야. 그치? 쭉 가. 그러면 이런 거는 끝에만 쓰면 안 돼. 끝에도 두 번째를 써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FN-1 구할게. 그럼 여기 N-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N이 돼. 그 다음에 N-3이 돼. 그 다음에 FN-2야. 그럼 제일 마지막에 F 몇이야? N-. FN이죠? FN이면은 식이 N 플러스 1분의 N-를 곱하기 뭐야? FN-1이죠? 맞아요? 그러면 전부 다 변변히 곱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럼 좌변에 있던 F2, F3 이런 식으로 약분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여기도 약분되겠지? 여기도 약분되겠지? 예. 그럼 뭐만 남아? FN. 그렇지, FN만 남지? FN. FN 위에다 써줄게. 그러면 여기 그대로 곱할게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 그럼 제일 마지막에 여기 쓸게요. 그러면 N분의 N-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1. 그 다음에 뭐가 남냐? F 1. 1이 남죠? F1이 몇이라고요? 1. 여기가 1이니까 자, 약분되보죠. 3하고 이렇게 약분되죠? 네. 4하고 이렇게 약분되죠? 예. 5하고 이렇게 약분되지? 예. 그러면 절대로 1, 2는 없어져, 안 없어져? 두 개가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에 게 두 개가 나오면 밑에 가서 어디가? 밑에 게 두 개가 남는다고. 예. 알겠지? 예. 이게 다 약분되니까 여기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가 남게 되어있다고. 네.
알겠지? 그러면 식이 FN이 뭐가 되냐면은 분자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고. 예. N이 얼마부터고요? 1부터. 2부터고요. 어, 왜요? 아 맞아요. 알았어요. 2부터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그지? 그럼 F 몇을 구하는 거니까? F 2021 구하는 거니까 F 2020은 N에다가 2020 대입한 거죠? 네. 그럼 얘가 2020 곱하기 뭐가 돼? 2021이지? 예. 약분하면? 1010. 그렇지. 1010 곱하기 2021이 분의 1이 정답이죠? 예. 오, 그렇게 봤어요? 예, 이렇게 봤으면 돼요. 오, 시에, 오, 시에. 뭐, 마찬가지 축차 대입법으로 풀었는데 이게 함수식으로 나왔으니까 너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축축한 대입법. 축축하다고? 축차 대입법. 너무 쌌어? 축축 대입법. 하우. 아. 자, 이제 한 세 문제 나왔어요. 오이 씨. 비지. 마이너스 D 아니에요? 어디 어디요? 여기. 여기요? N 분의 N 분의 N 마이너스. 2. 아, 2군요. 예. 어? 저기. 어? 아, 근데 어차피 약분이 N구나. 네, N 마이너스 2였구나, 그지? 네. 근데 어차피 약분 되니까. 고마워. 우선이가 발견 잘했네요. 발견을 잘했어. 자, 지웁니다. 영재 발견자. 영재 발굴자. 영재 발굴자. 자, 수상한 것 같아. 왠지 왜? 자, 수열 A, N에 대해서. 자, 추항은 1이야. 귀엽다고? A, 어. A, N 플러스 1은 몇이야? SN에다가 N 플러스 1을 더한 식이야. 또 나왔어, 정화식. 어, 시험에 아니지요. 자, 봐봐. 너네들이 배웠던 정화식 중에 이거 있어. A, 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 N 더하기 Q. 이거 외우라 그랬어, 되게 중요한 거라. 하우. 얘는 어떻게 변형하는 거였지? AN 플러스 1에서 K를 빼는 수로 변형한다 그랬지? 그죠. P를 곱하고 여기는 AN 빼기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이때 K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1 빼기 P분의 Q 공식이 있다 그랬죠? 네. 그죠? 그 K를 넣어서 구하시면 나중에 이게 딕리셜 나온다 그랬어요? 예. 아, 야, 힘들다, 씨. 힘내세요. 빨리. 자, 여기서 함수 하나 더 뺄게요. 준혁아. 여기가 AN 플러스 1이야. 여기서 뺄게. 얘는 조심할게. S0가 안 나오기 때문에 2부터야. 예.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야? AN. 그렇지. 근데 여기서 빼면? 1. 그래, 이 식이 나온 거야. 알겠지? 조심할 거는 N이 2부터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은 2AN 플러스 1이 된 거죠? 그럼 저 맛이 요 유형이지? 그치? N이 얼마부터라고요? 2. 2부터라고요. A1은 몇이고요? 1. 자, 보세요. A2는 몇이냐, 그냥? A2는 A. A2를 구할 수 있나? 2. 자, N에다가 2 대입해봐. 이건 2. 2를 대입해야 돼. 그럼 A3부터 나오나? 네. A3는 2, A2 더하기 1인가? 네. 그치, 여기서 안 풀려, 그러니까 A2가. 그럼 위로 올라가. 여기서 풀어야지. 오케이. 그럼 A2는 몇이야? S1 더하기 2죠. 예. 근데 A, 어, S1이 누구랑 같으니까? A1과 같으니까 A2가 3인 거지? 예. A2가 3인 거죠, 맞아? 예.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A2가 4. 그럼 A3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5. 그죠? 7. 그럼 A2에 대한 3 집어넣어봐. 7이네. 이렇게 나오겠지? 예. 자, 이거를 너네가 조심스럽게 봐야 돼. 예. 자, 그러면 이걸 정화식 만들게요. 예. 자, 여기를 K를 빼는 식으로 갈게. AN 플러스 1. 자, K 값이 얼마냐면은 1 빼기 P분의 Q야, 그치? 어, Q가 몇이었니? 1이었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란 말이야. P의 값은 여기가 2 나왔고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을 선생님은 BN으로 정했고 얘를 BN 플러스 1로 정했어. 그치? 헷갈리니까. 그럼 BN 플러스 1은 BN의 몇 배야? 두 배야. 그치? 그러면 BN은 등기수열이야. 예. 알겠지? 얘는 N이 얼마부터라고? 1부터. N이 2부터라고. 예. 알겠죠? 예. 그러면 이 AN을 어떻게 구한다? A10을 구하는 거지. 예. 그러면 직접 구해도 되고 여기다 점화식을 구해도 풀어도 되고. 자, 해볼게요. 자, A1이 1이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혹시 1을 집어넣은 거랑 식이 같나? 여기다 혹시 1을 집어넣은 거랑 값이 같다, 같을까? 아니요. 규칙이 처음부터 규칙 나올까? 아니요. 대입해봐. 여기다가 N을 원래 넣으면 안 되지. 1을 넣으면 안 되죠. 네. 근데 넣어봐요, 한번. A2는 몇이야? 2 A1 플러스 1이죠. 네. 원래 넣으면 안 되죠. 근데 넣어봤는데 값이 어때? 같지? 예. 규칙이? 맞아요. 처음부터 규칙이 많단 말이야, 얘가. 그치?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규칙이 맞다고 봅니다, 규칙이. 그러니까 얘는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인데 처음부터 규칙이 맞다고. 예.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된다고. 예. 그러면 얘는 B1 곱하기 분비가 2니까 이렇게 B1을 바꾸세요. 얘는 그러면 A1 더하기 1이야. B1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BN이 얘였으니까 얘가 AN 플러스 1인 식이죠? 넘기면 식이 나오겠지? 그럼 A1이 몇이야? 1이야. 그럼 2의 N등이야. 그냥 넘기면 돼. 그죠? 그럼 AN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A10 구하면 돼요. 그럼 2023이죠? 자, 정리. 자, 사진 찍어요. 강남구청. 우리 학교 주변은 확진이 안 들어. 강남구청 괜찮나요? 어? 알지? 서초구는 확진이 많이 드는데 강남구 확진이 또 봐봐요. 자, 찍을게요. 아, 지금 찍었냐? 찍었어? 오! 언제 찍었냐? 오, 79명이요. 나 좀 보내줘. 79. 오늘 코로나 걸려서. 아, 대단하다. 니네 수업 중에 막, 네, 막, 뉴스 검색하고 그래요? 아니, 그게 코로나잖아요. 응? 코로나! 어쩌지? 자, 오늘 저기, 그냥 시험 봐요. 알겠죠? 뭐예요? 자, 수업이 개판이야, 지금. 자, 아. 잘 봐. 처음에 루트 17, 그 다음 빼기 4야. 그 값이 8 더하기 A1분의 1이야. 자, 엎드릴 사람 엎드려. 자, 이거는 너희들 1품 교재 나왔던 거야. 예. 1품 교재. 자, A1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네. 자, 볼까요? 8 더하기 A1은 값이, 자, 루트 17 빼기 4분의 1이야.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는 유리하면 루트 17 더하기 4니? 네. 넘기면 초항은 나오니? 루트 17 빼기 4죠? 네. 처음 구했죠? 그 다음에 A2 구할 수 있고 A3 구할 수 있는데 어렵죠? 네. 그니까 여기를 동그라미 치기. 여기가 A1이지? 예. 여기가 A1과 어때? 같아요. 같은 거지. 그럼 여기를 AN으로 바꿔. 예. 그럼 AN은 뭐랑 같냐면은 8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1과 어때? 같아요. 같은 거지. 뭐 정하신 나오지? 네. 이렇게 구해내란 말이야. AN이 얘랑 같다고. 8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1과 같다고. 예. 그러면 얘를 밖으로 내보낼게, 얘처럼. 그럼 식이 8 더하기 AN 플러스 1은 AN분의 1과 같고 AN 플러스 1은 AN분의 1 빼기 8과 어때요? 같죠? 정화식이죠? 자, N의 값이 1부터예요. 예. 그러면은 A1을 구했으니까 이제 A2 구하는 거 쉽죠? A2 구해봐. N에다가 무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럼 A1분의 1이면 이거 역수지. 그럼 아까랑 똑같지, 답이? 답이 똑같죠? 그럼 여기가 어차피 루트 17 더하기 4에서 8을 뺐으니까 또 결과적으로 뭐야? 루트 17 빼기 4가 나오겠지?
그럼 A3도 똑같게 나오겠지? 예. 그러니까 모든 항은 얘는 뭘로 돼 있어? 루트 17 말고. 그렇지. 루트 17 빼기 4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알겠죠? 예. 이거 정말 뜨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 어려워지는. 공부지 코로나. 이거 코로나. 에이너 코로나. 이제 얘가 끝이네. 자, 18번. 예. 자, 쭉입니다. 18번. 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 초항은 1이라고 나와 있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앞에 나왔던 항의 두 배에다가 1을 더해. 예. 자, 근데 얘는 초항부터 계속 성립해. 됐지? 자, 근데 뭐를 증명하고 싶냐면은 얘를 증명하래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풀고 봤더니, 점화식을 풀고 봤더니, A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가 같대요. 예. 근데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래요. 수학적 귀납법은 아까 N의 값이 초항부터 성립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N의 자리에 뭐를 대게? 1. 그렇지. N이 1일 때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를 명제 그냥 PN이라고 할게. 예. 그러면 쓰기가 좋다 그랬죠? P1은 몇이야? 그 다음 1 대입해봐. 1. 2의 1승 빼기 1이 1이지. 예. 근데 값이 어때? 4요. 같지. 그러니까 초항이 값이 같은 거지. 예. 아, P 따라서 P1은 3이야. 예. 갑자기 왜 대답 잘하냐? 원래 잘했는데요? 예? 원래 잘했어요. 원래 2회로 계속 구매하고 있었는데요. 자, N의 값이 이제 뭐 했대? K랑 K 플러스 1. 그렇지. 자, N은 K인데 K는 무슨 수야? 자연수. 그래, 써야 돼. 예. 자, 그러면 N의 자리에 K를 어때? 참이라고 가정해본다. 네. 참. 그럼 이렇게 될 거야. A, K는 뭐가 돼? 2의 K는 마이너스 1이 참이라 가정한다. 네네. 자, 이제 우리는 무슨 식을 이용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 뭐가 참이라는 사실? K 플러스 1. 그렇지. K 플러스 1이 참이라는 사실 알게 되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죠? 절대 안 되죠. 오. 유도해야 돼요, 유도! 레슬링 말고! 네, 맞아.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봐. 얘는 어차피 조건이니까 얘는 이용할 수 있지? 네네. 얘는 이용해도 되지? 예. 그럼 여기다가 K 넣으면 되지? 네. 그럼 얘는, 여기다 K 넣은 건 참이죠? 네. 여기다가 K 넣어서 하는 건 어차피 조건인 게 3이잖아. 맞아요. 그지? 그러면은 AK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네. 요걸 참이라 가정했으니까. 네. 그지? 대입하면 2 곱하기 몇이야?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예. 그럼 얘는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러면 결국 이 식으로 다시 가봐. 예. 이 식은 결국에 N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사실에 도달한 거지? 예, 맞습니다. 예. 자, 쓸 때 이거 말로 어떻게 써? 이것은? 1, 아빠. 2에 비하여 N의 값이? K 플러스 1. 1일 때도 3. 3이 된 거라 따라서 1, 2. 그렇지. 1과 예. 2에 의해. 예. 맞습니다. 주어진 명제는 3이다. 주어진 명제 P에는 3입니다. 이렇게 쓰면 쓰면 되는 거죠. 네. 자, 자, 사진 찍으시고요. 와, 오늘의 네. 자, 오늘 문제 선생님 다 풀어줬어요. 네. 하아.